30대에 머물러 있던 소음 측정기가 의자 끄는 소리에 갑자기 47까지 치솟습니다. 1년 8개월 동안 소음에 시달리고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제보자. 저 소등 빼고는 다 한 것 같은데 매트도 뭐 위에 집에도 엄청 두껍게 깔았다고 하는데 치료성이 없는 것 같고 그 아예 질 때 잘 지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? 이처럼 층간소음 피해자가 늘자 정부는 얼마 전 매트 구입비를 빌려주기로 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층간소음의 기준을 주간 43에서 39데시벨로, 야간은 38에서 34데시벨로 4데시벨씩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. 100명을 대상으로 시험했는데 43데시벨이었을 때 30%가 크게 불편해했지만 39데시벨에선 13%만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40데시벨은 아이가 뛰거나 어른이 쿵쿵 걷는 소음 수준입니다.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기관이 현장 소음 측정까지 나간 1864건을 분석한 결과 주간 소음 기준 43데시벨을 초과한 비율이 8.2%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기준을 4데시벨 낮추면 피해가 인정되는 비율이 25%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.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도 조금 더 생활 습관을 갖다가 이제 좀 개선해야 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층간 소음은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해서 더 조심하고 살라는 거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층간 소음에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거의 60, 70%가 시공적의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수분양자는 정당한 집값을 치르고 갔는데 층간 소음은 똑같이 내내 발생되고 있다라면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. 주민 간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 피해자들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 가해자가 된 주민들과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JTBC 정원석입니다.